10장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디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뭇거릴 것도 없다. 내가 그들을 네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네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은 베토론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베토론 산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이얼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사리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한편 다섯 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했다.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들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퇴로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들로 도망쳐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마게다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군립구를 열고 다섯 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다섯 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 했던 야전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시오. 그들이 다가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다섯 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마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사륙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마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마게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림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과 마을들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비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바네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 시브론왕, 악삽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론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본 산 아래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유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점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점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사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2장. 이스라엘이 물리친 왕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라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얍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에 긴네레 바다부터 소금 바다라 불리는 아라바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벤여시못,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길석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들에 의해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그슬 사람과 길라앗의 남은 절반인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와 헤스본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게다 왕, 베델 왕,
다뿌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롯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나악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말의 용느압 왕, 도르, 나봇 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다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유산으로 받은 땅.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강건하게 오래 살았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이집트 동쪽 시올 강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땅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땅, 즉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블레셋의 다섯 군주가 있는 에그론, 그리고 남쪽 아위 사람의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그발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에 이르는 동쪽 레바논 전역,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본 마임에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시돈 모든 사람,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요단강 동쪽의 땅.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땅은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은 메드바 고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상읍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전역, 살레가까지 뻗은 바산 전 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다.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읍까지의 땅과 메드바 주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에 있는 모든 상읍, 디본, 밧못바알, 벳바알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라다임, 심마, 골짜기 산에 있는 세레사할, 벳부올, 비스가기스, 벳여시못,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왕 시온의 온 나라. 모세는 시온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귀족들, 곧 에위, 레겜, 수르, 훌, 레바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시온의 꼭두각시였다. 전쟁 중에 죽은 이들 외에 부올의 아들인 점술가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 요단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마을과 성읍들이다. 갓 지파가 받은 땅. 갓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야셀 지역,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앞 알루알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 이르는 땅, 골짜기에 있는 베타랑과 벤니무라와 숲꽃과 사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쪽 땅, 북쪽 긴네렛 바다의 끝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이것이 갓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가 받은 땅. 므낫셋 반쪽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마하나임에서 뻗어있는 땅, 바산왕 옥의 온 나라 영토인 바산 전역,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정착지 전부인 60개의 성읍,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왕 옥의 도성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인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에게 가문별로 돌아갔다. 이것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유산으로 나눠준 땅이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14장 요단강 서쪽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한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는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봤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해서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마흔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숙히 약속하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회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세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5장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까지이며 남쪽 끝 신 광야까지 이른다. 남쪽 경계는 소금 바다 끝 혀 모양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전갈 고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신을 돌아 가데스바네아 바로 남쪽에 이르고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다가 구부러져 갈가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아스몬까지 이어지다 이집트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위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는 소금 바다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소금바다 여울목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쪽으로 돌아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간 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짜기 남쪽 붉은 고갯길 맞은편에 있는 길갈에 이르고 엔세게스 물을 따라가다 엔노겔에서 끝난다. 거기서 다시 여부스 등성이 곧 예루살렘 남쪽 비탈을 따라 난 벤니놈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서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북단인 흰농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다시 경계는 산 꼭대기에서 돌아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를 따라 헤브론 산으로 나와서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 쪽으로 돌다가 바알라 서쪽에서 다시 세일 산으로 돌아 구부러져 여아림 산 곧 그살론의 북쪽 어깨에 이르고 벳사메스로 내려가 딤나로 건너간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에그론 등성에까지 가서 시끄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얌니엘로 나와서 바다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는 갈렙에게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세 명의 아낙 사람, 곧 세세, 아이만, 달메를 몰아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낙의 후손이다. 그는 거기서 위로 진격하여 디빌 사람들을 쳤다. 디빌의 옛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은 이러하다. 네게베에 있는 유다 지파의 남쪽 성읍들은 에돔 경계에 인접해 있었다.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 갔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 수알, 부엘 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도랏, 그실, 호르마, 시글락, 만난나, 산산나, 르바옷, 시림, 아인, 림몬 등 모두 2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서쪽 작은 언덕 세일라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뿌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또는 그데로다임 등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마게다 등 16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등 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서쪽으로 바다까지 아스돗과 경계한 모든 곳과 그 주변 마을들, 아스돗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가사와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다. 산지에는 사밀, 얕딜, 소고, 단나, 기라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등 열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뿌아, 아베가, 훔다,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 등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딤나 등 열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할훌, 벳술, 그돌, 마아랏, 베다놋, 엘드곤 등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 라빠 등 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광야에는 벳아라바, 밋딘, 스가가, 닙산, 소금 성읍, 엔게디 등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16장 요셉 지파가 받은 땅.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샘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사막 산지를 통과해 베델에 이르고 다시 베델 곧 루스에서 아다루스에 있는 아렉 사람의 영토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레 사람의 영토와 아래쪽 베토론 지역과 게셀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요셉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산으로 받은 지역이다. 에브라임이 가문별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위쪽 베토론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른다. 그리고 북쪽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다아나실로에 이르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야노아까지 이어진다. 경계는 다시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강으로 나온다. 다뿌아에서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므낫세의 유산 중에는 에브라임의 몫으로 구별된 모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17장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이러하다. 므낫세의 맏아들이여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뛰어난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제비 뽑은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과 그 가문들 곧 아비이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가문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으로 각기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헤벨을 낳고, 헤벨은 슬로브앗을 낳았는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유산은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도 열몫이 되었다. 길르앗 땅은 나머지 므낫세 자손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살에서 시작하여 세겜 맞은편의 믹무닷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프와 주민이 사는 곳에 이른다. 다프와 땅은 므낫세의 소유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다. 경계는 계속 남쪽으로 이어져 가나 시내에 이른다. 그곳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의 소유다.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으로 뻗어 바다에서 끝난다. 남쪽 땅은 에브라임의 소유고 북쪽 땅은 므낫세의 소유며 서쪽 경계는 바다다. 그 땅은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과 아셀 안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벳산과 이블르암, 그리고 도르와 엔돌과 다은악과 므깃도 백성과 그들의 마을들이다. 그 목록에서 세 번째는 나봇이다. 므낫세 자손은 그 성읍들을 끝내 점령하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몫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간하십시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말했다. 산지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래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벳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해서 한 몫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산지까지 차지하십시오. 지금은 나무밖에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하고 철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18장 나머지 땅의 분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일곱 지파가 유산을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피고 각 지파에게 돌아갈 유산을 지도로 그려서 내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유다는 남쪽 자신들의 영토에 머물고 요셉 자손은 북쪽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곱 부분을 표시한 측량 지도를 책임지고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여러분을 위해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 루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땅을 살피러 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했다. 가서 땅을 살피고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시오.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별로 두루마리의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실로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그 가문의 몫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였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해서 서쪽 산지로 계속 올라가다가 베다웬 광야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거기서 돌아서 루스를 지나 루스 남쪽 등성이 곧 베델에 이르고 아다로 앗달에서 산을 따라 내려가 아래 베토론 남쪽에 닿았다. 거기서 경계는 서쪽으로 돌아 산에서 남쪽으로 꺾여 베토론 남쪽에 이르고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랏바알 곧 기랏여림에서 끝났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서쪽의 기랏여림 끝에서 시작하여 넷도와 산물 근원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르바임 골짜기 북쪽과 맞닿아 있는 베니논 골짜기 맞은편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여부스 등성이 남쪽에 흰논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노겔까지 이어졌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붉은 고갯길 아둠밋 맞은편 엔세메스와 글릴롯에 이르고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계속 벳 아라바 북쪽으로 가다가 아라바로 가파르게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탈을 따라가다가 요단강 남쪽 끝인 소금바다의 북쪽만으로 나왔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사방 경계가 이와 같았다. 베냐민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이러하다.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윔,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 등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바,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사람의 성읍, 곧 예루살렘, 기브아, 기랏여아림 등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